기타 내부의 이 본드 자국,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안녕하세요. 루시오톡 TJ입니다. 그동안 이 기타 피니쉬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요. 이번에는 이 기타 내부 마감, 그 중에서 특히 이 본드 자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통 상판 안쪽은 거울로 비춰보지 않는 한이 본드 자국은 잘안 보이죠. 주로 이 후판 브레이스나 이 모서리 쪽 라이닝을 보면 본드 자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본드가 뭐 조금 삐져나온 정도라면 뭐 그래도 괜찮겠지만 너무 많이 보이면 아무래도 좀 실망스러운 기분은 들겠죠. 자, 그러면 제작을 할때이 본드 양을 좀 적게 해서 최대한 안 삐져나오게 하면 어떠냐?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 본드가 거의 안 삐져나온다면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 본드 양이 너무 적나? 제대로 안 붙은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. 아무래도 본드 양이 적은 것보다는 약간 삐져나올 정도로 넉넉하게 하는 것이 제작을 할 때는 더 좋은 것이죠.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. 그렇게 삐져나온 본드를 깨끗하게 잘 닦아주거나 아니면 본드가 다 굳은 다음에라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은데, 실제로는 어떨까요? 자, 이 양산형 기타에서는 보통 이 브레이스를 붙일 때 진공 클램프를 사용하는데요. 짜놓은 틀에 이 커버를 씌우고 공기를 빼서 진공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서 브레이스를 붙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 삐져나온 본드를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. 진공 클램프를 벗겨낸 다음에 이 뭉친 본드를 뭐끌 같은 것으로 제거해주면 되기는 하지만 이 양산 시스템에서는 그럴 만한 여유가 거의 없겠죠. 이 가격이 높은 뭐 그런 브랜드 제품이라도 사실 정리를 좀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저가 때 보급형으로 갈수록 이 신경을 더안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소량 생산 체제나 또 개인 제작자의 경우에는 뭐 조금 달리 봐야 할것 같습니다. 물론 이쪽도 진공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많은 경우에는 고바라고 하는 이런 데크에서 브레이스를 붙이게 되는데요. 이런 방식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 삐져나온 본드를 닦아내기가 아주 쉽습니다. 제가 제작을 배울 당시에 마이클 피터스 선생님께서 이 본드 자국 닦는 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이 내부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.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. 겉은 예쁜데 내부는 깨끗하지 못하면 마치 성형수술을 한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. 이런 말이었죠. 제가 이 성형수술 뭐 자체나 또는 성형수술을 한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. 그 당시 선생님 표현이 그랬다는 겁니다. 이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잘 해야 하고 또 하이엔드를 지향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제작을 할때늘 내부를 깨끗하게 하고 있고요. 또 제작 교육을 할 때에도 학생들에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이걸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.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현재 제작 중인 그 기타 모습인데요. 자,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판만 붙어 있죠. 네. 이게 보통 기타를 제작할 때이 측판을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이 상판을 먼저 붙일까요? 아니면 후판을 먼저 붙일까요?
정답은 제작자 마음입니다. 뭐 따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만약에 후판을 먼저 붙인다면 이 붙이고 나서 본드 자국도 깨끗하게 닦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상판을 덮으면 그러면 깨끗하게 보이겠죠, 내부도. 하지만 이 커스텀 악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상판을 먼저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상판만 붙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울림을 좀 확인해 보고요. 필요하다면 뭐 특정 부분 브레이스를 좀더 깎아내거나 아니면 덧붙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. 상판을 나중에 붙이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. 대신에 상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후판을 나중에 붙이게 되면 이 붙이는 과정에서 일부 삐져나오는 그런 본드는 손이 닿질 않아서 이렇게 닦아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하이엔드 또는 그 이상 초하이엔드 개인 제작자들의 기타를 봐도 이 본드 자국이 일부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. 결국 이것은 이 제작 순서상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. 이런 제작 특성을 좀 이해한다면 본드 자국도 좀 너그럽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정리를 하자면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깨끗하게 이 본드 자국을 닦아내는 것이 좋고, 이 기타를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관대하게 봐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루시오톡, 저는 TJ였습니다.